대선 전국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의 중심인 이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치열한 공방 방송을 한번 이어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국민의당 김경진 홍보본부장이 출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공보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말 그대로 정말로 바쁘게 국민들께 문재인 후보가 진정한 정권교체의 적임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쁘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엊그저께 KBS에서 스탠딩 토론을 했었는데요, 후보들이. 네. 뭐 네. 여러 뒷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공보단장이시니까 특히 굉장히 심도 있게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 토론의 우선 방식이 뭐라고 할까요?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방식이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상호 간의 정책을 검증할 그런 기회라기보다는 네. 문재인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져서 네. 문재인 후보 검증 토론회 같았다는 그런 네. 평가가 있었고요. 네. 더더군다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네. 예를 들어 주적이라든지 복지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치 공세, 색깔론 뭐 이런 수준이어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네. 저희들은 룰이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한다는 그런 뭐 문재인 후보의 확고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방식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그 다른 내 후보로부터 질문 공세를 많이 받으시던데 어떠십니까? 문재인 후보 답은 좀 잘하셨다고 보시나요? 이제 질문이 집중되는 중에도 사실 예민하고 또 과연 이런 질문이 지금 시대에 적절한가 하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매우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을 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들은 일부 답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하지 왜 네. 답답하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 어쨌든 가장 앞서 있는 후보고 또 과거의 국정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건 정말로 신중하게 신중에 네. 신중을 거듭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는 가장 책임 있고 안정감 네. 있고 신뢰감 있게 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 토론 이후에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북한을 주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민주당 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어떤 건가요? 참으로 이건 비극적인 일이죠. 우리가 아직도 분단 국가라는 정말 세계 유일한 그런 민족적 한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김영삼 정부인 1995년에 네. 주적인 북한 이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주적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주적의 개념이 언제 없어지냐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6.15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네. 북한의 이중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죠. 사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 4조가 통일에 대해서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성이 있는데 그것을 주적의 개념을 강조하다 보면 자 그럼 그 2차 2의 적은 누구냐? 네. 중국이냐 일본이냐? 제3의 적은 누구냐? 이런 정말 웃기지 않은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네. 그 6.15 남북 정상회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2004년에 주적의 개념을 국방백서에서 삭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만에 삭제를 하는 거죠. 네. 95년에 등장했던 거를.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국방백서에 주적의 개념은 없어요, 지금. 네. 적이라고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 정권과 북한의 정권과 군은 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건 국방부에서 있는 일이고 또 통일부에서는 남북 대화의 상대입니다. 네. 외교부는 6자회담의 상대입니다. 네. 총체적으로 대통령은 이것을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판단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정말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네. 주적론에 대해서 이렇게 물고 들어온 것은 저는 이게 새로운 색깔론이다. 네. 예, 유승민 후보가 저는 하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편승해서 네. 주적론을 얘기하는 건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 햇볕 정책을 계승하겠느냐는 물음에 우물쭈물했어요. 네. 공과 과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네. 역사에는 모든 산이 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것은
저는 이 문제를 외면했다고 보는데 이거 굉장히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더구나 주정론에 편승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 이분은 MB나 박근혜와 다른 게 뭔가 네. 뭐를 갖고 차별이 있다고 얘기를 할 건지 제가 굉장히 의심을 받게 했어요. 네, 그러면 단장님 지금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공과 과가 있다라고 양비론적 얘기를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 정책 지금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확실하게 햇볕 정책을 계승할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그걸 분명하게 밝혔죠. 문재인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참여 정부의 포용 정책을 계승한다. 네. 거기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고 또 일부 또 뭐라고 할까요? 개선해야 될 부분은 네. 개선하겠지만 큰 틀에서 개선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네. 역사적으로 바른 방향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호남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고 국민의당이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게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호남을 홀대했다라는 주장들을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호남에 있는 반문 정서의 기본적인 베이스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정서일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또 그것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는 다소 덜 했을 수 있겠지만. 네. 다른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도 호남 인재를 많이 기용했던 것이 저는 참여정부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가 존재한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위직이나 국정원장이나 또는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장이나 총리나 이런 고위직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료사회에서도 상당 부분 기용이 됐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안에서 공직사회에 진출했다고 해서 모든 분이 다 차관이 되고 1급이 되고 장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경쟁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서 그만 두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그분들이 서운한 감정을 가진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을 호남을 홀대했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정치 슬로건처럼 돼가지고 마치 그때 전부 호남 인재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전부 뭐라고 할까 배척하고 제외했다는 식으로 이해되게 하는 것은 저는 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문재인 후보가 최근에 그래서 인사 탕평 이야기, 탕평책 이야기하고 또 호남 인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등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저는 문재인 후보의 호남에 대한 인식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성지, 네. 문화수도, 그다음에 일자리 중심 도시, 인재 보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국가를 경영할 것인가 하는 데서 핵심적인 저는 요소고 또 호남을 보는 문재인 후보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인재를 지역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 외형적인 지역 균형 발전만큼이나 더 중요한 일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의 그 생각은 좀 확고하고요. 아마 그 탕평이란 말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